안녕하십니까. 마음운동 자기훈육법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자식입니다. 자녀, 자식 할 때 그 자식입니다.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자식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버릇, 몸버릇을 보고 배운다. 더 무서운 일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자리도 보고 배우며 자란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금은보화를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 부모가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니면 자식은 이를 보고 배우며 따라하게 되어 대대손손 가장 좋은 유산으로 물려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원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께서 젊은 시절에 했던 버릇, 몸짓, 심지어는 걸음걸이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돼서 나타날 때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저거는 분명히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것이 복사가 될까? 말투가 비슷한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점을 카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DNA, 유전자의 힘은 정말로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웃으세요. 거기에 나타나는 표정이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관통해서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생물학적 돌봄만이 아니고 마음 생각도 바르게 키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훈육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식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키워줄 부모가 먼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가 어땠는지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큰아이를 낳고 나서, 뭐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우주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세계로 도약을 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해 들어간 느낌, 부모가 된다는 느낌의 감회는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제 일생 일대에 가장 굉장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버릇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체의 구조와 관련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읽고 따라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미 검증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 생각을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캐치를 해서 따라하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자주 드러나는 바예요.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만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까지도 조심하는 것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 제가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바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제 자식에게 유전되는 마음들도 바로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바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누군가를 보면 그 누군가의 부모가 바로 모습을 드러낸다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동 바로잡으시고 마음속 생각도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저 역시 당장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